내 친구 영철이가 받고 있는 창업 자금 지원금, 옆집 살고 있는 순이 할머님이 받고 있는 치매 치료 관리비, 이번에 아이를 가지신 영희 씨가 받는 임신 지원 서비스까지, 이걸 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하, 반갑습니다. 네, 성동구 하이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부에서 여러분들께 지원하고 있는 혜택들을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분들, 또한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름하여 보조금24라는 사이트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저도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느라 알았지 전에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보조금24가 어떤 사이트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1077개의 정부 혜택들을 어떻게,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설명과 방법을 쫙 나열해 놓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조금24라는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보조금24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을 하신 뒤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신 뒤 조회하기를 누르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이 나열이 됩니다. 참 쉽죠? 혹여나 인터넷을 사용 못 하시거나 스마트폰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보조금24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보조금24라고 검색을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못 받고 있었던 혜택이 있다면 지금 바로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꼭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